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대상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선정한 종목들은 결국 음식료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식료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원부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달러까지 강세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 특히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 통수로서 한 15.8%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보았을 때 인상적인 부분은요. 그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참고 참다가 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재료 통합품에 판관비를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많이 해왔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온도 9년 만에 국내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가격이 인상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오리온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초코파이로 대표되는 제과업체죠. 이 제과업체가 이제 식품기업으로,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국가별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차별화되면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간편 대용식이죠. 간편 대용식과 관련된 제품의 매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올해는 관련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도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라든지 하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양산빵을 만들었습니다. 양산빵이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도 확장하고 신규 이제 매출도 발생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사업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 이어서 동유럽 국가까지도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상반기에 곡물 가격이 높게 치솟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거든요. 이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지 반등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곡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매입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는 이제 원가 부담이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기간이 지나면 4분기부터는 오히려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미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가 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농심인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면 같은 경우가 농심에서 이제 11%, 스낵은 한 5.7%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에 따른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 있지만은 판매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가 조금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천호앤케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든요. 천호앤케어가 흑염소라든지 흑마늘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건강식품이죠. 건강보조식품인데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농심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까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12개월 선행 PBR 같은 경우가 0.7배 현주가 가지고 거래 중이거든요. 이미 충분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 농심 같은 경우에 주가의 저가 매수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